1번 Making new friends may be difficult. 뭔 말이에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라고 하죠. 2번 하지만 뭐 하는 것? 하지만 오랜 친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영어는 항상 반복되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friend란 말을 대신해서 once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오래된 친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다 이 말이죠. B급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다섯 가지. 알라또 또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원급을 꾸밀 때하고 비급을 꾸밀 때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말이 앞에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상민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로우는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The other day, 뭔 말? 과거였던 날, Samuel tried to talk with his best friend John about his problem. 상민이 뭐 하려고 했다? 누구랑? 네, 뭐에 대해서? 그의 문제는 어떤 누구의 문제예요? 오케이. He was worried about his grade as he done poorly on a big math test. He는 누굽니까? 여전히 상민입니다. 남자가 둘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상민이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네, as는 아마 이때 because의 뜻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poor라는 말은 사람은 가난, 사물은 배드, 나쁜 겁니다. 그래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쓴다? 그렇죠.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이 모양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while이라는 말이 앞에 있고 콤마까지 있는데 while은 뒤에 ing가 붙으면 대부분은 원모 동안의 뜻입니다. 자, he는 여전히 누가 되고? 상민이 뭐 하는 동안에? 자, he는 여전히 상민 같죠? notice 뭡니까? 네, 알아차렸다. 뭘 알아차렸다? 네, 주원이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instead, 뭐? 자, 이 문장이 아마 거기 문법에서 중요한 문장이죠, 아마. is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고, 뭐인 것 같다? 오케이. 자, 상민이가 아니고, 주원이가, 이렇게. 힘이 줄쳐서 내 얘기 되게 좋은 글이에요, 실은. 어딜 보는 것 같다? 을 보는 것 같아요. 누구 뒤에 있는? 상민 뒤에 있는 벽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이랑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은. 이렇게 되면. sim이라는 단어가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인데, 이 문장에서 뭐뭐인 것 같다는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느낌이잖아요. 어찌 보면 내말안 듣는 느낌인 것이지 안 듣는 단어 아니니까 의심하는 것이니까 sim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냐면 위에다가 뭐뭐인 것 같다 라는 sim이라는 단어가 뭐다? 구조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가짜조를 쓰고 됐다음에 조동사를 쓰는 경우. 1번. 두 번째는 가짜조 자리에 주어를 억지로 옮겨서 쓰는 거. 이 동사는 동사 자리에 있는 게 동사인데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버렸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아니므로 모양을 이렇게 투부 동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장은 1번 구조예요, 2번 구조예요? 1번 구조죠. 1번으로 쓰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도 있겠다?
1을 앞으로 빼서 그가 뭐인 것 같았다. 벽을 보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같았다라고 얼마든지 고쳤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아마 나왔더라도 또 나올 수 있어. 8번 상빈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업셋은 속이 뒤집어지는 뜻입니다. 뭐 하지만 뭐 있다? 네, 스타트라는 말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를 쓸 수도 있고 ing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알바는 이 자리에 ing를 써가지고 밑줄을 쳐서 to talk로 바꿔서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뭐였어요? 9번 성적이 아니고 네 let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아주 희한한 사역동사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et은 허락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만화책을 못 읽게 하는 거죠. 뭐 만화책을 못 읽게 이상한 아무튼 10번 그래서 상민이가 또 뭐라고 합니까? 네 부모님이 얼마나 좀 못살게 나를 구는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가 붙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나와야 돼. 이렇게 뭐 간접 의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How unfair가 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조은이 뭐라 그래? 잘됐다라고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주어는 상민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확실히 누가? 상민이가 말을 안 듣고 있고 아니다 아니다 주은이가 말 안 듣고 있고 상민이 was angry and disappointed 뭐하고 뭐했다? 네 He thought about what to do 뭘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좀 풀었어도 되는데 간단하게 썼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There are different ways to handle the situation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 네. 고등학교 1학년에 가장 잘 나오는 수업 중에 하나가 문제를 다루다라고 할 때 딜 미드를 쓰는데 한 단어로 쓸 때는 핸들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룰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선택이라고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16번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죠. 낫의 위치만 챙겨서 투부동사의 부정은 됐죠. 17번 대신에 3위는 뭘 결심했다? 확인하려고 회드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인지 아닌지 결정하려고 결심했습니까? 네. 넥스트 데이 다음 날 뭘 했어요? 상민은 오케이 이야기를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때 희는 누가 될 것 같고 계속 네 상민인 같죠 느낌이 지금 어나더가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나더가 아까 언제 나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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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밑줄이 되겠죠? 자 S가 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때 S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뜻이 좋을 것 같아? 상민이 이야기를 말했을 때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비코우스였죠. 이번에는 회입니다. S의 뜻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니까 이따가 밑줄 쳐서 같은 뜻을 골라보라고 문제가 나올 때 해석으로 푸는 수밖에 도리가 없으니까 회라고 비코우스 정도로 기억을 하고 20번 또 나왔네요. 주원이 뭐인 것 같았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네
else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입니다. 밑에 뭐라고 적고? 자, 이제 뒤에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주원, 주원. 히도 상관없고, 그 다음 여기가 심드가 과거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되겠죠. 21번 이번에는 상민이가 진짜 진짜 화가 났어요. 내 학교를 들어간다는데 꿈쩍도 안 하죠. 애토스쿨 뭐한 후에 상민은 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했다? 네, 자, 웬톤이 무슨 말이고? 그렇죠. 몇 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이야, 이런 적 있습니까? 친구랑 싸우고 몇 달 안 보고. 이 둘이 지도가네. 그러지 않아? 상민이 네이버 파운드 아웃. 상민은 절대 알아듣지 못했는데 화이 왜 주원이 자기 말을 안 들었는지 몇 달 동안 몰랐습니다. 자, 또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보다 head pp입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죠. they 즉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인데 but 하지만 그의 우정이 옛날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국 헤어졌군요. 남자끼리? 아유 창피해. 자, 두 번째. 상민은 이번에 decide 뭘 결심했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그렇죠. 아까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다음날 상민은 주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실망했다. 누가? 상민 실망했어. 왜 실망했어요? 네, 주원이가 상민 문제, 자기 문제 걱정하지 않으니까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또 적으면 돼? 실은 반대로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주원, 그 다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렇게. 그렇죠? 딘트를 뒤에 옮겨도 되긴 하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쓰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히든 에스크드.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원한테. 에브리씽. 아, 모든 게 괜찮은지 너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프는 이때 무슨 뜻이 되고 아까는 어떤 단어로 썼었죠? 이프는 뭐뭐인지 아닌지 들을 때 반드시 문장 중간에만 나옵니다. 반드시 다시 이프가 뭐뭐인지 아닌지 들을 때는 반드시 문장 중간에만 나옵니다. 그럼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무슨 뜻이라고? 무조건 만약에 무조건이 그리고 만약에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뜻일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유지의 동사가 잘 나와. Don't know 모른다. 이번에는 몰라서 ask 물어보는 거죠. 아까는 뭐라 그랬죠? 그렇지. 이런 단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if 앞에 모른다 유지의 동사가 나오면 if는 자동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면 되고 또는 if의 밑줄을 쳐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보서 하면 뭐는 필요 없고 if가 맨 앞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 다 만약에 중간에 올 때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동사만 있으면 한 방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지 않고. 29번 주원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아, 여기도 나오죠. 과거보다 더 과거 head pp. 그래서 뭐 했다? 주원은? 네, 엄마한테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3 minutes was thought to talk about each other's problem. Each other 무슨 말? 네,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했지만 스타트는 뒤에 ing도 오고 to도 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ay talked more than an hour.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고 and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 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뭐지? 밑줄 쳐서 한번 써봐라. 밑에 네 가지 말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뭐라고 적었어요? 데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3미라고 주어는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To each other 누구한테? 서로 서로 이렇게 부동을 치면 걔네들이 뭐 했던 것보다 옛날에 가깝게 느껴졌을 때보다. 그럼 여기 있는 동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동사를 반복을 피하기 싫어서 did로 쓴 거니 did의 해석을 당연히 옛날에 가깝게 느꼈던 것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봐 명사가 반복이 되면 대명사라 그래요. 동사가 반복이 됐을 때 그것을 피하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의 종류는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조동사는 조동사 그대로지만 일반 동사는 한 번 또 오면 똑같은 단어를 또 써야 되니까 두나 더서나 디드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때 디드를 풀어쓰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고등학교 때는 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거를 안 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를 빼고 and를 빼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잘 나오는 건데 대입자에서는 여기 학교가 가끔씩만 이렇게 막 이상한 걸 내니까 아, 가끔씩 진짜 한 문제씩 이상한 걸 내잖아. 알고 있구만. 어? 네, 가끔씩 이상한 문제 한 문제씩 막 옛날도 그랬어. 옛날부터. 반복되는 구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 왜 잘 나와?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게 왜 잘 나와? 더 옛날 거를 생각을 하고 비교하니까. 또 뭐가 잘 나와? 역시 비교라니까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예, 세 가지 표현. 애니에 반복되고 있는 글이고 그 다음에 남자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히에 밑줄을 쳐서 하나 다른 사람 찾는 문제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유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1번 문장에서 아주 특이한 구조가 눈에 띄기 때문에 both of whom 앞에는 and가 없어야 되고 and 다음에는 both of them이 돼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은